유신쇼 유신독설 레전드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륙이 더위에 미쳤습니다. 1년, 2년, 수년간 봐주고 봐주다 어쩔 수 없이 여론에 밀려 영정을 시켰던 사람들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자원봉사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사법부도 아닌 대륙, 도대체 돌에 미친 걸까요? 자, 자세한 내용들 일부 UCC 까기에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하는 말씀 듣고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빵빵 터집니다. 웃음이 함께하는 채널 사다TV 유신씨요. 대륙과 그들의 잔당들은 클린 UCC 캠페인과 인터넷신문 사자TV를 억압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클린 UCC 시민단체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총력전으로 맞서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응징할 것이다. 지키자 클린 UCC!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사다TV.com 오른쪽 상단 지키자 클린 UCC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쟁! 지키자 클린 UCC 캠페인은 시민단체 클린 UCC, 인터넷신문 사자TV가 함께합니다. 아니 뭐야? 지금 거기를 같이 가겠다는 거야? 그래요. 나도 유신쇼 팬정모 가고 싶다고요. 뭐야? 아니 여대생들이 오는 정모에 지금 왜 가겠다는 거야? 뭐예요? 저 며느라가랑 같이 갈 거예요. 어머님 고마워요. 저 유신쇼 팬이에요. 꼭 가고 싶어요. 알았다. 짐 싸놓거라. 뭐야? 사자TV 여대생과 함께하는 팬정모 다음주 토요일 밤 8시 빅치킨에서 함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자TV.com 방송국 공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숨겨왔던 나의 더 이상 나에게 사랑 고백은 그만. 게이분들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됩니다. 채팅창과 전화통화에서 자꾸 비누 줍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밟아버리겠습니다. 넌 내게 비누를 주었어. 게이드립 자제 캠페인은 종로OK가 함께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사자TV 15주년이 지났습니다. 15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사자TV 유신쇼는 굳건히 그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16년 차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치 않는 관심으로 사자TV 유신쇼를 지켜주십시오. 이 캠페인은 사자TV 15주년 기념회가 함께합니다. 별창 극장. 나 졸라 인기 많지? 쩔어! 여자애들이 막 엎어지고 자빠져. 나 인기 졸라 많아. 유료 아이템 졸라 많이 받는다. 박탈! 많은 인기와 수익이 있었던 한 남자. 어느 날 박탈과
함께 삶의 의지가 꺾이는데 그는 홍콩행 비행기를 탄다. 내가 제이 내 시사라마 What's your name? 홍콩보 별창극장 홍콩으로 간 홍금보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별창 진품 명품. 저 그 사람들과 세계의 섬을 둘이 만나서 반창 떴으나 망했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맹난인데요 디자야. 그녀의 가치는 얼마일까? 사자TV 15주년 특집 별창 진품 명품. 이번에는 세계의 아일랜드가 방영됩니다. 저 다 고쳤어요 지도를. 롱타임 러그 어고 아리따운 두 부부가 있었으니. 여보, 여기에 호구가 많은 곳이래. 우리 같이 여기서 많이 뜯어보자. 그래, 우리 한번 한몫 챙겨보더라고. 화목한 부부는 구걸섬에 자리를 틀었다. 엥, 김치 줘. 피자 줘. 치킨 줘. 호구들은 모두 바치고 여신을 숭배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니 우리가 언제까지 바쳐야 돼? 쟤들이 잘난 게 뭐가 있어? 우리 할 말은 하자. 에이 감이 날 때 되느라 이 삐삐삐삐삐삐. 여신과 호구들의 대혈전이 벌어지고 있다. 누가 살아남느냐? 누가 버티느냐. 최고의 구걸섬에 최고의 대전이 펼쳐졌다. 초특급 구걸 SF 버라이어리. 구걸 열차에서 벌어지는 앞칸과 뒷칸의 혈전이 벌어지는 세계 최초 한국 첫 개봉 구걸 열차 커밍 구걸. 사자TV 여신쇼 고란노 스폰서와 여신쇼 팟콘TV에서 꺼내본다. 무리달라 광천수 워터파크 파주 금강산랜드 부천의 명물수족관 수중공원 유팡치킨전에 부천의 맛집 백치킨이나 웹게임은 게임엔젯 인터넷 노래방의 지존 질러질러팅 유신의 피로회복 원비디 유신의 피부습관 티스킨 유신의 선글라스는 이교수님 선글라스 그란노 스폰서가 함께합니다. 독도는 일본 땅 일본은 한국 땅. 바쁜 척 하지 마세요. 집구석에서 야동쳐 보면서 DDR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8월 24일 밤 8시 바쁘다고 개수작 떨지 말고 아구통 털리기 전에 꼭 참여합시다. 여름 특집 여대생과 함께하는 팬정모 8월 24일 부천 빅치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옆구리 엑스파일의 유영돈 PD입니다. 요즘 토크온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재미있는 방송을 많이 추구하는 남성 BJ가 많다고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야 육지라 삐! 니에도 삐! 개씨마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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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욕거리가 인명 주둥이를 찢어버리니까 주둥이에 걸레 물었냐 이 팍 소방차에서 호수를 주둥이에 연결해버리니까 이 개살구 육지라라 푹! 대륙에서 인기를 얻고 있었던 토크 프로그램들 알고 보니 패드립과 성드립, 섹드립이 난무했습니다. 섹드립의 천국, 빨리 조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욕구리 엑스파일의 유영돈 PD였습니다. 사자TV 엔터테인먼트 래퍼 신곡입니다. 슉슉 잘 먹네 잘 들어가 들어간다 슉슉 들어간다 슉슉 족발 대짜가 슉슉 보쌈 대짜가 슉슉 생방국수 대짜도 슉슉 피자 대짜가 슉슉 치킨 3마리가 슉슉 모든 것들이 빨려드는 블랙홀 주둥이만 열면 빨아들인다 먹방이라고 오마이갓 먹방이 아니야 주둥이만 열면 쓰레기 하수구가 나오지 변기인가 쭉쭉 빨아들여 맛있게도 안 보여 더럽게만 보여 추잡하게 보여 슉슉슉 모든 것들 빨아들이는 슉슉슉 짜파게티 10개가 슉슉슉 라면 5봉이 슉슉슉 빵이 한 박스가 슉슉슉 여기저기 구걸하며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구걸의 여왕 슉슉슉슉슉슉 잘도 들어간다 슉슉 찐다 찐다 살이 찐다 찐따가지 살이 찐다 먹어라 먹어라 돼지의 사육 먹어라 먹어라 제주 똥돼지 오 마이 갓 잡아먹을 수도 없어 슉슉 들어간다 모든 것들이 이러다가 사람들도 슉슉 모든 것들을 빨아들일 블랙홀 주둥이만 열면 변기가 열린다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자 사자TV 유신쇼 유신독설 레전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코너를 재개를 했는데 사실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모디님 팝콘 10개 아이코스님 팝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유신독설 1부 UCC 까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TV의 막나가는 8.15 특사 정말 모든 것들을 능가합니다. 자기들이 사법부도 아니고 자기들 권한이 없는데 영구정지된 BJ들을 풀어주겠다. 자기들이 심사해서 말이죠. 정말 웃다가 똥 싸고 먹방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TV는 얼마 전 1년 반 전에도 유신의 반대에도 삭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정 BJ들을 풀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항의를 받았고 그 이후 영정된 BJ들이 아프리카TV에서 펼친 아주 폐악짓거리는 아주 유명하고 극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명의 개그맨 BJ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의 심각한 불법, 탈법, 편법 BJ들을 모두 풀어줬습니다. 그 대륙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이번에는 시청자들을 동원해서 영정 BJ들을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 어제까지 신청을 받았고 14일 동안 선정 작업을 한 다음에 15일 날 1차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번 아프리카TV 8.15 특사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흘러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자와 영정 BJ가 사전 공모, 사전 조율했다는 것이 사실상 확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왜 아프리카TV는 짜고 치는 고스톱을 마치 용서, 배려하고 뭔가 풀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포장을 했을까요? 그건 현재 아프리카 TV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TV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TV 대륙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의 대륙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요? 그동안 7년 가까이 대륙을 먹여 살렸던 저작권 방송 사실상 못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접속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불법 토토와 연계된 해외 스포츠 불법 중계 역시 불법 토토 단속과 함께 골로 고열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랭킹 조작, 시청자 수를 조작해주는 세력들이 그나마 버텨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위급함을 느끼고 있는 대륙,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 지스타 전후로 많은 투자를 게임, 모바일 게임에 투자를 했던 대륙은 짭짤하지 못한 수익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이 대박이 날 거라며 엄청난 투자를 했으나 사실상 아프리카 TV에서 얻은 수익을 까먹기만 하고 있습니다. 올 1-4분기 수익만 봐도 충분히 그 어려움을 느끼게 되겠지요. 바로 그런 부분을 상쇄하고자, 어떻게 하면 덮고자 무리한 이벤트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번 영정BJ 특사 이벤트가 독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 때문에 아프리카 TV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1년 반에 영정BJ를 싸그리 풀어주면서 한 번에 재미를 봤던 터라 이번에는 시청자까지 동원해서 시청자들이 원한 이벤트였다는 것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한 부분, 이미 BJ 스타크래프트 BJ 시모 씨와 그리고 막장 방송의 대가죠 S모 씨의 입에서 이번 8.15 특사는 계속해서 새어나왔습니다. 작년 겨울쯤부터 SNS와 다양한 곳을 통해서 2013년 8.15에 특사가 있을 거라는 그런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영정 BJ들과 운영자들의 조율은 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8월 15일 날 1차 발표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어느 정도 확정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명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8.15 특사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프리카 TV가 영정을 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그 정지를 먹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리니지 BJ 한 명이 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영정을 풀어주고 영정 한 번에 일주일 정지 수번 그리고 경고와 주의 활동하는 2-3년 동안 엄청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본사를 찾아가면 풀리곤 했지요. 불법, 탈법, 편법 할 수 있는 폐악 짓거리는 다 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등등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범죄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륙은 모든 걸 감싸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잘못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영정을 줬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시청자들의 손을 빌어서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륙의 문제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자가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운영자가 누굴 심사합니까? 그 몇 년 동안 최소 1년에서 몇 년 동안 은폐하고 봐주고 그렇게 공범의 역할을 했었던 운영자가 누가 누구를 심사합니까?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운영자는 그들을 심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론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을 영정을 준 것이지 스스로 결정해서 준 게 아닙니다. 너무나 여론이 안 좋고 외부에 쳐다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정을 준 거죠. 길어봐야 일주일, 한 달 정지 주고 따곡따곡 복귀시키고 배방을 줬던 운영자들.
그들은 영정 BJ들을 복귀시킬 권한과 자격이 없습니다. 공범이니까요. 그렇게 봐주고 은폐해놓고는 어떻게 그걸 심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50시간의 자원봉사를 준답니다. 우리나라 국내 법상 사회봉사 명령은 법원에서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일개 사업체가 일개 회사에서 영정 BJ를 풀어주면서 5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한 행동이며 초법적인 행동입니다. 또한 그런 판단, 복귀나 이런 것들의 판단을 운영자들이 마음껏 판단하는 것도 해당 BJ들이 불법, 탈법, 편법을 저질렀다는 것을 감안하면 초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마치 시청자들이 원했다, 시청자들이 바라는 것이었다 라는 식으로 계속 은폐를 하고 조작을 하는데 그럴 용납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8월 15일 날 1차 발표하는 날이 바로 전쟁의 시작이다. 저희 이제 홈페이지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클린 UCC 시민단체 클린 UCC가 열리고 다시 3차 대전 클린 3차 대전이 임박하는 선전포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욕심에 무모한 욕심에 휘말려서 그리고 발표한 BJ들의 과거 그 BJ들의 불법, 탈법, 편법적인 행각들을 낱낱이 밝혀 공개해서 얼마나 아프리카TV가 부도덕하고 문제 있는 행동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 영정 BJ 특사 1차 발표일이 바로 클린 전쟁 3차 시즌을 선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투쟁을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영정 BJ들을 감싸주고 사태를 악화시켰던 운영자들이 누구를 심사하고 누구를 복귀시킨단 말인가? 그리고 사법부도 아닌데 50시간의 자율적인 사회봉사 명령도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 더 이상 기업의 폐악 짓거리를 지켜볼 수 없고 시민단체 클린 UCC가 중심이 돼서 그들의 썩은 탈을 벗기고 그들의 부정부패를 전 국민에게 알려야 될 것이다! 투쟁! 소송 때문에 유신이 소송에 몰려있기 때문에 투쟁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힘든 건 힘든 것이고 투쟁할 것은 투쟁할 것이고 아무튼 아프리카TV에 막 나가는 8.15 특사는 초법적인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업의 윤리는커녕 기업 윤리를 자근자근 찢어서 밟아서 찢어서 걸레로 만들어서 완전히 헤집어놓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발표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시민단체 클린 UCC와 전쟁을 할 각오를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과오, 본인들이 어떤 행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 국민에게 세세히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할 거니까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청소년들 자녀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알으셔야 되고 저희 시민단체 클린 UCC 홈페이지가 오픈되는 바로 시점에서 총력 투쟁을 할 것이니까 감안을 하셔서 운영자가 적이 아니라 상대가 아니라 이제는 클린 UCC 시민단체와 유신을 상대로 싸울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4시간 밀착해서 모니터링을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15 특사는 일단 내일 또 오늘 밤에도 14일 밤에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예상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하는 컨셉의 BJ가 베스트 BJ를 박탈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억울해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베스트박이 아니라 영구정지를 시켜야 된다. 왜냐? 최근 들어서 개인정보에 대한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해킹이나 어쩔 수 없이 털린 거야. 그럼 별다른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전화데이트를 진행하면서 한 여성에게 자기가 지금 방송 중이 아니다 속인 다음에 놀러가서 지금 비키니를 입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좀 보여달라. 아 그래서 그 참 보여준 사람이나 그것도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걸 캡처해가지고 시청자들한테 이거 보여주겠다. 그래서 추천을 수만 개를 받았습니다. 그걸 빌미로 말이죠. 보여준다 보여준다 하면서 근데 결국은 이제 그걸 공개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려고 이제 해당 여성이 전화를 걸었단 말이죠. 근데 전화 오는 과정에서 BJ가 그 해당 전화번호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막장 시청자들이 문자나 전화로 테러를 가하고 엄청난 공격을 받은 거죠. 뭐 나중에 진심으로 뭐 사과하고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비단 이번 사건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륙에서 유행하고 있는 뭐죠? 소개팅 방송 이런 쪽에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성 BJ들의 욕구를 채우고 그리고 수익, 유료 아이템을 받기 위해서 다 사실상의 여성의 상업적인 이용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질문을 보면 키스 잘하세요? 그런 거 밝혀? 잘 추팝추스를 빠세요? 이런 19금도 안 걸고 이런 저속하고 천박한 내용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토크 보이는 방송의 남자 BJ들의 방송에 가면 욕설이나 패드립이나 성드립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19세도 안 걸고요. 그래도 전혀 타치나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인기 BJ니까. 그래서 이런 인기 BJ들을 봐주는 정도가 이제 아주 도를 넘어서 가지고 웬만해 가지고는 타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19세도 안 걸고 말이죠. 눈속임하면서 걸었다 풀었다 걸었다 풀었다 이 미지랄을 떨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번 그 노래하는 컨셉의 BJ가 배방을 박탈당한 거는 이것도 손방망이 쳐버려요. 베스트 BJ는 언제든지 줄 수 있거든요. 언제든 마음대로. 근데 이 정도의 사항이면 상대방 여성을 속이고 비키니 사진을 공개하고 추천을 받는 대가로 그리고 전화번호를 공개돼가지고 엄청난 테러를 당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영정을 줘도 최소 한 달 정지 이상은 줘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운영자분들이 마음이 유신에게는 아주 그 사악한데 이런 그 BJ들한테는 유료 아이템 많이 받고 말 잘 듣는 BJ들한테는 아주 그냥 자 팝콘TV 0시가 지났습니다. 추천 즐겨찾기 안 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아주 뭐 유해요. 네가 운영자요? 네, 유해진 씨가 비웃고 있네요.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신독설 1부 UCC 가기로 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중간 광고 큐뷰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새로 도입한 중간 광고가 큐뷰를 구입해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 시청자들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 큐뷰 사용자들이 대거 합류할 경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제가 임시로 이제 빌려 쓰고 있는 아이디도 큐뷰가 이제 일주일 자동 결제가 되거든요. 광고 없이 방송을 볼 수 있다고! 광고를 해놓고는 홍보를 해놓고는 슬쩍 중간 광고를 넣어가지고는 방송에다가 계속 100명도 안 보는 BJ들 100명, 200명밖에 안 보는 방송에서도 중간 광고, 중간 광고. 자, 그 아프리카 TV의 큐뷰 판매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써 있습니다. 동영상 광고 NO! NO! 동영상 광고 NO! 광고 없이 논스톱 시청
이라고 적어 있습니다. 논스톱이 뭡니까? 멈춤 없이 그 BJ 방송이 종료될 때까지 끝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춤 없이. 근데 논스톱이라고 해놓고는 하다가 중단하다가 중단하다가 BJ나 플랫폼 사업자는 돈을 벌 수가 있지. 그러면 큐피 산 사람은 갑을 병신이야? 어? 갑을 병신이냐고. 이에 대해서 윤문식 해설위원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어디를 속이고 어른들을 속이려고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지금 내가 프로야구를 보려고 오는데 어? 이런 싸가지 없는 프로야구는 안 한다고? 나도 역행방 본다. 이 싸가지 없는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홍보원 대로 해야지. 자, 다음은 이정섭 해설위원입니다. 이정섭입니다. 이렇게 세게 지은 놈들은 참기름에다가 폐를 썰어서 미느라고 믹스기로 그냥 개를서 아주 발로 벨베에서 그냥 매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 아니 그렇게 논스톱으로 광고 없이 볼 수 있다라고 뻥쳐놓고는 이제 와서 중간 광고 쉴 새 뭐 틀어대고 말이죠. 이거 사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어? 나도 큐피 사용한 사람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 아프리카 TV 큐뷰 아이템 쓰시는 분들은 항의를 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네.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아니 논스톱으로 볼 수 있겠다고 해놓고는 논스톱을 스톱을 시켜버려? 이런 개살구 육지랄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박경림 해설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뭐예요? 김은국인데 이건. 안녕하세요. 박경림이에요. 새우 적 같아요. 이 뭐야 이 박경님은. 자, 아무튼 뭐 이 육지랄 짓을 그만하고요. 소비자가 봉입니까? 몇 달 전에는 골드 유료 아이템 골드 환전 안 해주다가 공정거래위원회한테 혼났죠. 왜 이렇게 시청자를 새우 젖으로 보는 겁니까? 새우 젖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조용필 해설위원이 있습니다. 댄스 소비자 허구되면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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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는 바운스 바운스 병신 바운스 바운스 우리는 호구 바운스 별창한테 뜯기고 바운스 운영자한테 뜯기고 바운스 바운스 안되네요. 자, 별창한테 뜯기고 운영자한테 뜯기고 아주 뭐 뼈다구밖에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프리카TV의 중간 광고 휴퓨 사용자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 반드시 문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개그맨 BJ의 방송에 레이싱 모델이 출연했습니다. 우와! 좋은 컨텐츠죠? 이쁘고 뭐 몸매 좋고. 그런데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출연한 레이싱 모델의 속옷이 노출됐습니다. 아주 그냥 뭐 막장들은 좋아하겠습니다만은 커뮤니티 일베 사이트에는 일베 일간 베스트로 올라갈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레이싱 모델의 이름까지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이름들이 다 거론되고 자 19금 방송도 아니고 뭐 가슴 부분이야 보일랑 말랑 하는 거는 레이싱 모델이라고는 생각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말이죠. 아니 무릎 덮개 그 담요라도 좀 갖다 주든가 말이죠. 일부러 이게 실수입니까? 실수를 가장한 쇼입니까? 에? 이렇게 부주의해서 말이죠. 거의 보일랑 말랑 하는데 거기다가 앉혀놓고는 정말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군요. 아니. 대표적인 BJ고 유명한 BJ면 이렇게 방송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얘기하겠죠. TV에서 케이블에선 그런다고요. TV하고 케이블 가서 하세요. 요즘 TV 케이블도 주의나 경고 새우 전나게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박광규 해설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천년이 가도 난 잊을 수 좋은데 아 좋다. 여보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해설위원은 전원주 해설위원입니다. 나 원주야, 원주. 천원주.
옷 좀 제대로 입고 와. 자, 아무튼 뭐 이 노출 여름이라고 해가지고 대놓고 노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 그럴 거면 19금 걸어놓고 좀 에, 19금에 맞게 방송을 하시든가. 시청자들 수 늘리려고 보일락말락 하다가 결국은 팬티가 보였지 않습니까? 무슨 속옷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자, 다음 내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 플랫폼에서 부부가 방송을 해서 화제가 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재밌는 캐릭터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그런데 구걸 방송으로 많은 지탄을 받은 방송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애청자, 여성 애청자에 대해서 그 부부 중 남편이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내용의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방송은 일주일 정도 방송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된 당사자가 제보한 사자TV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채팅창, 공개적인 채팅창에 해당 여성 애청자에 대해서 백어그 한번 해봐도 되냐, 보고 싶다, 손도 잡고 싶다, 안고 싶다, 그리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제안을 해서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니까 궁딩이 흔들로 나이트 가냐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채팅창, 공개적인 채팅창에서 한 것으로 제보되었습니다. 제보 자료도 공개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문자나 그리고 전화 통화상에서 찾아가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 지인에게 잘 들어, 삐리리가 한 번 더 누구 방에 들어와서 꼬장 피면 다 같이 죽는 거다, 이런 식으로 협박성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협감을 느껴서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자, 섣빠지게 힘들게 서포트해주고 선물해주고 유료 아이템도 쏴주고 도와주고 했던 애청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BJ가 왕입니까? 아니, 유신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칼 맞았을걸요? 근데 왜 대륙에선 그래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자기 시청자를 호구로 보고 시청자가 자기 화수분으로 보입니까? 대동맥에다 빨대 꽂고 쪽쪽쪽쪽 빨아먹는 존재로 보여요? 자기를 좋아해주고 부족하고 힘들 때 도와주고 옆에 있어주고 응원해주는, 악플러들이 까도 옆에서 실드 쳐주는 사람들이 무슨 호구입니까? 이제 성희롱 발언까지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래 방송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 여성 애청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뭐 증거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경찰서의 판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BJ분들 정신 차립시다. 유신도 정신 차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애청자분들한테 김치 달라, 사달라 뭐 이렇게 요청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알아서 시청자분들이, 제가 불쌍한가요? 불쌍한 건지 그냥 뭐 가끔씩 챙겨주시더라고요. 예. 자, BJ들이 다 공통적으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자기 챙겨주고 옆에서 힘이 돼주는 애청자들 호구 아닙니다. 그분들 화수분 아니고 자기 봉 아닙니다. 마치 그 사람들 돈은 돈이 아닌 것처럼 자기가 뽑았어도 되고 자기 돈은 자기 돈이고 놀부심보로 그런 쓰레기 짓 좀 그만합시다. 그런 인간들 때문에 안 그러는 BJ들까지 욕처먹지 않습니까? 응? 안 그래요? 자, 아무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노의 좌의정께서 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거 보시게,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하셨는가? 구걸도 부족하셨는가? 경찰서로 가시게, 이것이 다 운명이 아니겠는가? 자, 이번에는 누가 나올 거예요? 우리 또 그네 누나가 나와줘야겠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을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많습니다마는
정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마치 국정원과 쌤쌤 삐까삐까춘 것 같습니다. 국정원의 개혁은 국정원에게 맡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성희롱 발언도 당사자 그건 아닌데 제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에, 그래서 이런 구걸과 시청자를 호구로 보는 것은 민주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절대로 허용이 돼서는 안 되고 근데 저는 청구해서 적고 이정입니다. 진보적이지 못한 정당의 이정입니다. 이런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성범죄가 더 이상은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십니까? 어딜 만져! 네. 자, 아무튼 이번 사건 그렇게 아껴주고 옆에 있어줬던 사람에게 성희롱 발언을 만약에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무척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BJ들 자기 매니저들이나 애청자들 너무 우습게 여기지 맙시다. 아, 저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끝날 때 그 인방길에서 초코파이님한테 야단을 쳤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닌데요. 그거 다른 분이 그때 들콩님이셨나? 네, 들콩님이신가 휴가 잘 갔다 와 하시길래 내가 아 휴가 아닌데라고 하고 나서 끝냈는데 자꾸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이방 똥꼬목 같은 놈들을 만나.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이 아프리카 TV 모바일에서 직접 체험 학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학교에서 시키는 건가요? 가정에서 시키는 건지 자발적으로 시키는 건지. 8월 10일 한 여자 초등학생이 방제로 야한 얘기 해주세요라고 적어놓고 야한 얘기해주세요. 아주 뭐 개방적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말이죠. 공개적인 모바일 방송에서 방제로 야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 어른이 나와서 제대로 야한 얘기를 해줬어요. 길 가다가 여자 궁뎅이를 만졌는데 그 여자 반응이 느끼는 거임. 그래서 방을 잡고 삐리리 했는데 어느 날 애기 가졌다고 난리치길래 배를 차가지고 아기를 죽였다. 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 여자 초등학생한테 성적인 경험이 있느냐 공개적으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여자 초등학생은 방제에다가 야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고 성인 시청자는 들어가서 색드립, 성드립,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이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시간에 그렇게 한 겁니다. 또한 8월 8일 밤 8시 45분에는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이 귀엽게 귀염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채팅창에 누군가 야 유료 아이템 쏘면 시키는 대로 다 하냐? 네, 노래하고 춤만 빼고 다 해드릴게요. 뭐? 노래하고 춤만 빼고? 노래하고 춤만 빼고? 그랬더니 채팅창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뭐야 온갖 색드립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 노래하고 춤만 빼면 다 되느냐? 만나자, 하자, 뭐 하자, 카메라 내려봐라. 이게 지금 2013년 8월 현재의 주소입니다. 8월 3일 오후 6시 19분에는 한 남자 초등학생이 생, 시키는 대로 함이라는 방제로 시청자와 욕설 배틀을 합니다. 야, 가자!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남자 초등학생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거시기를 보여달라, 신임 소리를 내줘, 팬티 벗어, 거시기를 주물러, 니 애미 삐리리리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거를 공개적으로 장시간 하고 있는데 우리 운영자분들은 어디선가 아, 성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뿌듯해 라고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내용이고 자 이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고
8월 3일 오후 6시 30분에는 한 남자 초등학생이 19방 볼사람 들어와라는 방제로 케이블에 19금 성인 TV를 틀어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찍어서 모바일 그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여주면서 나중에 얼굴을 보여주고 이상한 춤, 괴이한 춤을 추는데 온갖 성적인 욕설과 패드립, 색드립이 난무했다는 얘기죠. 방학을 시작해서 뭐 이외에도 중학생, 고등학생의 일탈 행동은 뭐 말할 게 없고 이런 방송이 장시간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데도 심각한데 이거 외에도 배때지를 라이터로 지져요. 한 중학생 되는 애들이 배때지를 까고 배때지를 한 누워있고 친구가 라이터로 배를 계속 그을려요. 나중에 한참 뒤에 운영자가 와서 방폭을 시키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리털을 라이터로 태운다든가 가학적인 SM적인 행동을 청소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 따라하는지 아시죠? 띠르르르르렁하다 누구 따라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뭐 유명했던 리액션 스타 BJ나 에스모 BJ나 정액 비빔밥을 창시한 그거를 따라해가지고 그 왜 따라했느냐 거의 몇 개월 가까이 1년 이상을 방치했거든요. 누가? 운영자들이 봐주고 또 봐주고 그거 따라해가지고 나이터로 배를 그을리고 다리털을 태우고 가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누굴 배우고 배웠겠어요? 아무튼 방학을 맞이해서 이 초등학생의 일탈 행동들이 심각한 수준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들이 진짜야? 리얼리? 유신 네가 주둥이로 턴 게 사실이야? 진짜야? 궁금하시면 사자TV.com에 가셔서 기사를 직접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제가 좀 바빴죠. 바빴던 게 그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사건을 당사자와 잘 해결을 했어요. 해가지고 한 건이 잘 해결이 됐고요. 원래 좀 이렇게 두 건으로 나눠졌던 게 이제 병합돼가지고 아마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증거 자료를 지금 많이 모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아까 제가 말했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 사람 사건이라서 두 개를 이렇게 뭉쳤어요. 뭉쳐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 쪽에 이제 반박 자료들이 아주 상큼하고 시큼한 것들이 좀 많이 좀 모여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고 아직 이제 재판까지는 아니고 이제 있던 사건은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그게 걱정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니까 한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폭행당한 사건을 오히려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건은 지금 검찰 측에서 직접적으로 폭행하는 자료가 없다고 해가지고 계속 기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고 소송에서 저의 억울한 점이나 그런 게 밝힐 수 있는 소명할 수 있는 재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능하면은 재판 안 하는 게 좋은 점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소송을 제기할 거는 다 딜레이 시켰습니다. 왜냐? 불리하더라고. 여러분 그거 지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고소한 것도요 죄가 되더라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검찰의 무서움이 뭐냐면 자기가 억울해서 고소했잖아요.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블랙리스트처럼. 나는 최근에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몇 년 전 것까지 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소당한 거 빼고도 자기가 억울해서 고소해가지고 상대방이 처벌한 내용도 조사할 때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억울해서 상대방이 죄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검찰청의 검사장이 부장이라고 그랬나? 저를 알고 있대요. 황당하죠. 저희 지역도 아닌데 서울 지역의 그 부장이 검찰청 부장이 저를 알고 있대요.
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감안을 하셔.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제가 저 이제 상대방을 하는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잘 알아셔야 돼요. 내가 억울해서 소송해가지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 법이 참 난해한 것 같아요. 뭐 검찰을 귀찮게 만들었다는 얘기인지 상습법인 마치 무슨 범인 취급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아예 뭐 내 방송 그 제가 가봤는데요. 12시간 철야 조사받았다고 하니까 뭐 그것 때문에 멘붕했다고 하는데 내 사건이에요. 내 사건. 유신의 사건. 남의 사건이 아니라 유신의 사건이에요. 내가 뭐 인터넷 신문사에 내가 마치 공중파에 나가서 이상한 발언을 한 것처럼 한 거에 대한 고소권이기 때문에 예. 네. 고소인 조사였어요. 대질신문이었기 때문에 예. 그걸로 조사받고 왔다고 하니 힘들긴 힘들었죠. 에어컨도 안 켜져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마치 내가 조사받은 거 내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고소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주겠고 제가 인방겔에 대해서 몇 명에 대해서 자료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예, 벼르고 있어요. 적당히 하시는 게 예, 계속해서 자료가 누적될수록 본인들에게는 좋은 점은 아니에요. 저 정말 법적으로 하기 싫거든요. 예, 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하시니까. 허위사실을 유포하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면 웬만한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거까지 브리핑을 했고 UCC 까기 일부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킹캐님께서 재능 기부를 하셔가지고 클릭 UCC 홈페이지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간 좀 저 디자인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이트는 가끔씩 저기 접속을 해보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저의 이제 사자TV.com 신문사 그리고 사자.tv 방송국 그 다음에 방송 인터넷 방송 그리고 이제 클린 UCC 홈페이지가 완성이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게 3개 사이트가 돼요. 물론 클린 UCC는 나중에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는데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고민이 좀 많이 되고 사실 뭐 그런 부담감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한 일주 동안 좀 혼란스럽고 아직도 지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내일 휴가네 벌써 15일날 휴가 가는데 많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제보 많이 부탁드리고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제보가 정말 많았습니다. 유신 힘들다고 해서 제보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제보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제보하실 때 그 핵심 내용이 몇 분 몇 초에 있는지도 적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을 또 통째로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자 아무튼 클린 UCC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을 할 거고 제가 뭐 쓰러질 때까지 뭐 소송 당했으니까 뭐 법정 구속되네 유신은 끝났네 뭐 그러시는데 세상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무슨 뭐 중대한 법을 어기고 사는 것도 아니고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예, 저 뭐 어떤 사람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수긍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저는 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좀 더 끝까지 보시고 예,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2부 뉴스 까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신 독설 1부 UCC 까기 여기서 마치고 잠시 조금 쉬었다가 2부 뉴스 까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